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6월 7일 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상당히 나뉘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0.37% 상승, 코스닥 0.17% 하락인데요.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양호한 반면에 오늘 장 초반에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다가 결국 코스피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기관이 1185억 코스피 매수해줬고요. 현선물 동시 매수해준 반면에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매도했습니다. 자, 연기금이 262억 코스피에서 매수해줬고 코스닥도 100억 정도 매수해줬으니 오늘 연기금이 잘 지수 방어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의 흐름을 보면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퐁당퐁당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 인근에서 조금 숨고르기 양상 보여주는데 종목별로는 상당히 큰 차별화 장세 보여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의 뭐 갑이다 할 수 있는 것은요, 큰 전광판부터 한번 먼저 챙겨보자면 삼성전자 또 조정이고요. LG전자,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은 그래도 플러스 유지한 반면에 자동차 비교적 양호했고, 자동차 부품단 그리고 타이어 쪽이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자, 철강주가 좀 약세입니다. 조선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오늘 해운주들, HMM과 같은 해운주 약세 보였고요. 자, 5G 또 좀 처지는 그런 모습. 자, 뭐니뭐니 해도 두산중공업 오늘 또 27% 상승 강하게 해줬는데 두산중공업 진짜 초강세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원전 관련주들, 두산중공업과 함께 강세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경협 양호한 흐름. 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셀트맨 삼행제는 좀 아쉽게 오늘도 좀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 관련 항공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하나씩 좀 챙겨보자면요. 자, 두산중공업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 서로 협력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1조 정도 가량의 소형 원전 관련되어 있는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들 넣으면서 두산중공업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한전도 5% 상승, 한전기술도 5%대 상승, 한전 KPS도 6%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도 11%대 강한 모습 보여주는 수소 관련 이런 쪽도 양호한 흐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죠. 자, 좀 아쉬운 섹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섹터, 대한항공 조금 조정 받는 모습이고요. HMM이 6%대 20일 이제 크게 무너뜨리면서 본격적인 조정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펜오션도 3%대 하락, 60일도 이제 무너뜨리죠. 자, 그리고 철강 쪽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 2%대 하락하면서 60일을 훼손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도 60일을 조금 위협하고 있는데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철강주들도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비해 한국조선해양은 1%대 좀 밀렸습니다만 조선주는 오늘 그래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강하게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직까지 추가 상승 강하게 한번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잘 나오지 못하고요.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좀 흔들흔들 했으니까요. SK 하이닉스도 보합권입니다. 저항권에서. 자, LG전자 추가 상승 강하게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상승하다 조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아까 자동차 부품주들 언급했는데요. 현대차 보합이고요. 자, 기아차 1%대 상승. 자, 오늘은 만도 추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 안 했습니다. 그냥 돌려보기만 보여드렸는데요. 어저께 매수한 한국 앤 컴퍼니 3%대 상승. 오늘 아침에 또 추가 매수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강세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확인. 그죠? 오늘도 매수세 들어온 유입되는 거 확인. 자, 추가 매수도 퍼펙트. 오늘 한국 타이어 또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타이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거는 공식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KG 모빌리언스 5.7%대 강한 상승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중에 아침에 흔들흔들 하니까 이것도 뭐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 차익실현 해버렸고 위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1,5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오늘 장대 양봉이니까 양호하죠. 자, 만약에 조정 받는다면요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 중에 핀테크 쪽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바닥권에서 턴하는 모습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반등 시도. 자, 해필 산하는데 강하게 가죠. 길목 지키기 여러분들께 길목 지키고 있어야 된다. 갑자기 퍽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5분 10분 안에 퍽 올랐기 때문에 매수 미리 해두지 않았다면 사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한 패턴 요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추세 딱 돌려내고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미리 길목에서 지키고 있으면 수익 잘 날 것이다. 현대로템 그죠? 강하게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원찮아요. 자, 셀트리온 내일 만약에 위로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가 더 용이한 모습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1.6% 인근으로 밀리면서 추가 반등하지 못하네요. 밑으로 깨진다면 좋지 않은 모습, 완전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좀 아쉬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시장이 신고가 갱신 직전에 있는데요. 조금 숨고르기 양상으로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연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흐름 정도는 크게 무리 없다. 자, 다만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얼마나 큰 변동성 가져올지 자, 그 부분 조금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에 달렸다 해도 뭐 과언 아닙니다. 지금 다시 조금 선물이 처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드시 추가 상승 좀 해줘야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연동되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미국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자, 방송 안내에 가입 절차 알아볼 수 있는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수익 현황들하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